낮엔 꽤 따뜻하네요. 새벽에는 뭐 0도, 영하 1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영상 기온이고, 한낮이 아주 따뜻하다 보니까 정원의 꽃밭에도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조금 이르게 피는 꽃들을 심으면 요즘에도 꽃이 많이 피는데요. 요 매성 아이리스도 아주 이른 봄에 피는 아주 귀여운 꽃이죠. 먼저 피었던 하얀색을 시들어서 요거는 이제 잘라줄 거고, 그 뒤쪽으로 진한 보라색의 예쁜 의성 아이리스가 피었습니다. 요거는 픽시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아주 색이 진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옆에는 좀 연한 하늘색으로 또 피었는데요. 요거는 알리다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것도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이렇게 외성 아이리스가 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심어 놓으니까 이맘때쯤 아주 예쁘더라고요. 매년 예쁘게 피어주는 외성 아이리스가 지금 한창 피었고, 또 뒤쪽으로도 다른 색의 외성 아이리스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들도 싹이 많이 올라와서 곧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새 복수초는 처음 한 송이가 피었었는데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니 그 봉우리들도 피기 시작해서 아주 화사합니다. 노란색의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잎도 보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의 예쁜 잎입니다. 새 복수초가 아주 예쁩니다. 앞쪽에 있는 설광화도 작은 꽃이긴 하지만 꽃이 좀 오래 피어 있죠.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겹꽃으로 피는 설광화인데 아직 다 피진 않았는데 겹이 좀더 있는 설광화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브로스도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로즈는 정말 꽃이 우아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인데,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꽤 여러 해 자란 꽃이라서 꽃봉오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 또 이렇게 진한 자주색의 크리스마스 로즈도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크리스마스 로즈 묵은잎을, 요 잎들은 지난해 올라와서 겨울 동안 얼똥을 한 잎들인데요. 조금 너무 커져서 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좀 커진 잎들을 오늘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새로운 잎들이 또 예쁘게 올라오고, 또 피어있는 꽃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주면 꽃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잎들을, 지난해 올라온 잎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지난해 묵은잎을 다 잘라주니까 꽃도 더잘 보이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꽃대들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해 잎을 잘라주어도 꽃이 피고 또새 잎이 올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꽃을 더잘볼수 있고 새로운 잎이 더 예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이렇게 지난해 묵은 크리스마스 로즈 잎을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꽃봉오리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안에 꽃봉오리가 들어있고, 이렇게 요거는 지금 많이 피어있고, 요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렇게 추위에 강해서 일찍 꽃이 피기도 하지만 꽃이 굉장히 오래 가죠. 몇달 가기 때문에 또그 모습도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로즈 묵은 가지를, 묵은 잎을 싹 정리를 해주고 꽃이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저기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흰 모란의 새순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꽃이 먼저 피는 노루귀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분홍색의 노루귀 꽃이 아주 화사하게 예쁘고, 뒤쪽으로 하얀색 노루귀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쪽에는 같은 하얀색인데 이거는 새끼 누룩이라고 해서 잎의 무늬가 더 진하고 조금 작은 그런 누룩이인데요. 꽃은 일반 누룩이만큼 크고 예쁩니다. 그리고 청색 누룩이가 고양이들 때문에 파헤쳐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이 청색 누룩이도 파란색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히아신스들이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가운데 다 꽃봉오리를 달고 여러가지 색의 히아신스인데 잘 올라오고 있고, 요즘은 정원의 크로커스들이 아주 예쁩니다. 노란색 크로커스들이 이쪽에는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꽃잎을 다물고 있다가 오후에 해가 나면 이렇게 꽃잎을 활짝 열면서 예쁜 모습으로 핍니다. 여기저기 저는 크로커스를 심어 놔서 요 시기에는 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크로커스가 정원 곳곳에서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크로커스가 아주 예쁘죠. 아직 피지 않은 크로커스들이 더 많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더 화사하게 꽃이 피게 될 겁니다. 노란색 크로커스와 보라색 크로커스가 예쁘게 피어 있고, 또 신라도 꽃이 더 많이 피어서 아주 예쁩니다. 이쪽에는 또 하얀색 신라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르게 추위에 강한 꽃들을 정원에 심어 놓아야 요즘 같은 때 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꽃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납작부리사초라고 해서 열매가 납작한 보리상 모양으로 예쁘게 생기고 가을에는 갈색으로 물들어서 멋스럽게 볼 수 있는 사초인데요. 작년에 올라왔던 가지를 겨울에 보려고 그대로 두었는데 아래쪽으로 새 잎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이걸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멀뚱잘하고 이파리들이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사초를 다 잘라주었고 자르고 보니까 아래쪽으로 잎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화꽃 봉오리들이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올해는 꽃이 아주 많이 필 것 같습니다. 가지마다 봉오리들이 아주 많이 맺혀 있습니다. 봄꽃으로 아주 훌륭한 풀모나리아 또는 삼색잉초라고 불리는 꽃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봉오리를, 꽃봉오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옵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아주 꽃이 예쁩니다. 삼색잉초라는 말이 꽃이 피면서 질 때 색이 세 번 변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무늬도 예쁜 요 삼색잉초는 진 분홍색으로 펴서 파란색으로 시듭니다. 그래서 꽃이 색이 아주 멋지게 변하고, 그리고 꽃이 아주 많이 펴서 예쁩니다. 지금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돌단풍들도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잠에서 깨서 꽃이 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데 이렇게 날이 포근해지면 꽃대를 올리는 돌단풍으로 뿌리도 아주 멋스럽고 추위에 강해서 키우기 쉬운 야생화인데 봄에 아주 예쁜 꽃을 피우죠. 지금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는 돌틈마다 이렇게 돌단풍을 심어 놓았는데 이쪽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가 더 잘 드는 곳에는 꽤 많은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돌단풍인데요. 이렇게 하얀 꽃이 무리지어 피면 아주 예쁜 야생화이죠. 뿌리도 이렇게 멋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기나누기를 해서 다시 심었던 작약들도 빨간 싹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포기가 너무 커져서 캐서 포기를 나누어서 또 다른 곳에도 심고 포기를 좀 작게 해서 다시 심었는데 얼똥 잘하고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씨가 떨어져 작년에 싹이 올라오고 겨울에 월동을 잘한 캐모마일들이 날이 포근해지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꽃이 정말 예쁘고 허브차루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캐모마일인데요. 이렇게 한 번만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매년 싹이 떨어져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정원 여기저기 씨가 날려서 이렇게 곳곳에 캐모마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캔에서 또 정원 밖이라든가 이런 곳에 풀이 또 많이 나고 마땅히 심을 꽃이 없다 싶을 때 이런 걸 심어 놓으면 잘 자라서 꽃이 예쁘게 피고 또 그 후로는 매년 잘 자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곳곳에 있는 싹들을 캐내서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계속 옮겨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뭐 씨가 날려서 싹이 난다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캐모마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포기를 점점 키우고 있는 수레국화인데요. 수레국화도 캐모마일과 마찬가지로 1년생이긴 하지만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고 그대로 월동을 한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봄에 일찍 몸집을 키워서 꽃을 피워줍니다. 이것도 한번 심으면 씨가 떨어져서 매년 싹이 잘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또 캐모마일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좀 싹이 툭툭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캐서 또 필요한 곳으로 옮겨 심으면 뭐 모종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다른 곳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캐서 요즘 옮겨주려고 합니다. 정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캐모마일과 수레국화 싹들을 모아서 이렇게 포트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관리를 해서 뿌리가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바깥쪽에 좀 풀이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줄까 합니다. 정원에서 모종을 아주 많이 얻었습니다. 해가 잘 드는 양지 쪽은 지금 싹도 많이 올라오고 꽃도 피고 있는데 그늘 쪽은 아직 싹들이 올라오는 게 잘 보이질 않네요. 근데 그중에 이렇게 흑동이나무인데요. 이거는 월동을 하고 지금 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잎의 색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이라 눈에 잘 띄진 않는데 이렇게 잎이 잘 올라오고 있고 꽃이 노란색으로 피어서 대비가 되어서 아주 예쁩니다. 야생화로 월동을 잘하는 흑동이나물인데요. 요건 이렇게 싹을 올리고 있네요. 이쪽 그늘에도 지금 싹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참당귀라고 해서 꽃이 자주색으로 예쁘게 피는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잘 올라오고 있고 저희 정원에 일당귀라고 당귀가 또 있는데요. 쌈을 쌀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향이 좋은 그런 당귀인데 그 일당귀는 하얀색으로 꽃이 피는 반면에 이 참당귀는 자주색으로 피는데요. 월동 잘하고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아래 산마늘도 있고 누룩이 꽃도 예쁘게 피어있는 곳에 1단계를 심어 놓았는데 매년 월동 잘하고 잘 올라옵니다. 올해도 이렇게 월동하고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1단계입니다. 이 1단계는 조금 전에 참단계가 자주색으로 피는 것에 비해서 하얀색으로 꽃이 예쁘게 핍니다. 관동화가 이렇게 한 송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민들레 같이 생긴 꽃인데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먼저 피고 옆에도 꽃봉오리가 있는데요. 그 후에 잎이 올라오는 야생화입니다. 이쪽에도 또 봉오리가 있는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위 아주 강해서 월동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얼음을 깨고도 올라오는 얼음을 뚫고도 올라온다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둘러주었던 잠복소가 제거하기가 좀 늦었는데 이거를 오늘 다 제거해서 태워주려고 합니다.
추위에 약해서라기보다는 벌레들 해충 때문에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년 잠복소를 해주는데요. 2월 말 정도에 해주면 좋은데 조금 늦긴 했지만 오늘 다 벗겨서 태워줄 겁니다. 이 안에 벌레들, 알들이 들어있어서 같이 태워줍니다. 소나무의 잠복소들을 다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벗겨낸 잎은 태우면서 또 이 잎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제 날이 포근해서 비닐을 덮어 주었던 것을 제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월동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조금 보온이 필요한 그런 꽃들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을 잘하지만 저희와 같은 중부지역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이렇게 비닐로 덮어 주었는데요. 오늘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월동을 잘했네요. 요거는 아가판서스라고 해서 꽃이 정말 예쁘지요. 여름에 피는 꽃이 예쁜 아가판서스인데 중부지역에서 그냥 노지 월동은 힘든 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닐 하나만 덮어주면 월동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저희 지역이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는 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은 월동이 힘들어서 비닐을 덮어두었는데요. 비닐을 덮어주면 이렇게 아가판서스가 노지 월동을 합니다. 지금 잎을 올리고 있고, 나도샤프란도 조금 월동이 힘들 수도 있는 꽃인데요.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월동을 시켰고, 그리고 또 플록스 팝스터라고 1년생 꽃인데 꽃이 참 예쁩니다. 이 1년생 꽃은 꽃이 핀 후에 씨가 많이 떨어져서 싹이 올라오는데 캐모마일이나 수레국화와는 달리 그냥은 노지 월동을 못합니다. 그 싹은.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월동을 시키면 이렇게 벌써 안에서 꽃봉오리까지 생겼네요. 꽃이 아주 예뻐서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씨도 떨어져서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월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매년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도 플록스 팝스타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부지역에서 좀 힘든 꽃들은 이런 정도의 보온을 해주면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월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올해도 월동을 잘했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화분채로 월동을 시켰던 꽃들을 얼마 전에 일부 꺼내놓긴 했는데 오늘 이제 다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비닐로 덮은 화분들 모아놓은 곳에는 이렇게 크랜베리도 있었는데요. 이 크랜베리는 그냥도 노지 월동을 잘하지만 화분들과 모아서 같이 노지 월동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초록색 이파리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에 수국 삽목시켰던 거를 포트채 그대로 월동을 시켰는데 월동을 잘했습니다. 추위에 강한 수국들이라서 이렇게 포트채로도 삽목둥이들이 월동을 잘했네요. 이파리들이 올라와서 이제 좀 필요한 곳에 심을 생각인데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심어볼 생각입니다. 화단에서 키우던 석류는 중부지역에서 노지 월동이 좀 힘들어서 매년 가지가 죽고 새로운 잎들이 올라와서 꽃을 보지 못해서 작년에 화분으로 옮겼고, 그래서 비닐을 덮어서 월동을 시켜보았는데요. 가지가 죽지 않아야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매년 그렇게 가지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비닐을 덮어서 화분채로 월동을 시켜서 그런지 가지의 잎들이 좀 눈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포근해지면서 이제 정원의 꽃들도 또 여기저기 화사하게 피고 있고, 또 텃밭도 바빠지고 또 정원일도 바빠지는 그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